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다시 만나야겠는 거야. 묘하게 느낌이 다른 그 관계.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계속 이별하고 만났다가 고쳐 쓰지 말고 버려. 헤어진 연인과 만난다 안 만난다. 하나 둘 셋 안 만난다. 하나 둘 셋 안 만난다.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고 같이 찍은 사진도 끝이고 같이 갔던데 다 끝이야. 사진 삭제? 난 다 삭제. 그러니까 어깨가 같이 나왔었는데 내가 너무 잘 나온 거야. 이것도 삭제. 얘 어깨가 나왔으니까 난 싫어. 나는 이건 삭제 안 한다. 잡을 때까지 다 잡아보고 연애할 때 열심히 하고 최선 다 해보고 헤어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. 끝이야 그럼.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어. 내가 헤어지고 나면 기억 미화가 돼서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. 그럼. 다시 만났지. 이별을 제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 때문에 계속. 아~ 정이라는 것이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다시 만나야겠는 거야. 만났는데 아, 또 안 되겠어. 그러면 두 번째 이별을 해. 근데 아, 또 안 되겠어. 끊을 수가 없거든. 근데 이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계속 이별하고 만났다가 이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헤어짐을 통해 약간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? 잡는지 안 잡는지 맞아. 보려고 진짜. 헤어지자는데 말의 힘이 무서워서 헤어지자 헤어지자 하다가 진짜 헤어지자. 그래. 이별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. 기분 안 좋으면 우리 헤어져.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싸워. 사진 내린 다음에 다시 사귀고 다시 사진 올라와 있어. 또 하트 막 끊끊끊 막 이러고. 디데이는 계속 이어가. 디데이는 또 이어간다? 왜 안 끊고 가냐? 하트나 남자 많아 딴 사람 만나 한 거 그 다음 밑에 가현 나 다시 만나. 나중에 꼭 같이 하는 술자리 이런 거 있으면 은 저번에 네,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정수리에 주먹 내리꽂는다 진짜. 다시 만나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.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이유는 아니어도 같은 맥락으로 헤어져. 비슷한 그 라인을 타게 돼. 말하는 것 때문에 헤어졌으면 두 번째 헤어질 때도 똑같은 말이 아니어도 어떤 말이나 언행이나 행동에 이러고 헤어지는 것 같아. 예전에 내가 헤어진 이유가 또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래. 다시 그래서 이래서 헤어졌었지 하면서 헤어지는 거야. 고칠게놓고 안 고쳐. 고칠게라는 말이 맞아. 쉽지 사람 바뀌는 건 진짜 어렵단 말이야. 그 사람의 그 단점을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야. 맞아 맞아. 연애 온도를 보면 만나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 묘하게 느낌이 다른 그 관계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나를 더 재게 되는 거지. 예전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?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야. 끊어질랑 말랑 하는 동아줄을 잡고 약간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연애가 행복하지가 않다는 느낌?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. 변하지 않아요. 절대 변하지 않아요. 변할 게 없죠? 변하지 않아요. 내가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변하는 거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. 띵어 나왔습니다. 오늘의 띵어입니다. 고쳐 쓰지 말고 버려. 갖다 버려. 앞에 이별했던 이유는 무시 아니면 감수할 각오를 좀 하고 만나시는 게 이별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. 미련이 남아있다, 마음이 있다.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다음 연인을 만나는 것도 다음 연인한테 민폐인 거야.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끝까지 잡아봐. 왜 헤어졌지? 그거 계속 떠올리라고. 그러면 다시 만날 수가 없어. 기억해! 기억해! 잊지 마! 기억해! 근데 아까 그니까 그거는 기억 미화는 기억이 미화를 끝나는 사연. 이거는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. 애기였어요. 갑자기 저쪽에 익숙한 얼굴이 이렇게 온 거야. 딱 봤는데 세상에 여자친구랑 걸어가고 있는 거야. 엑스는 멀리서 보잖아? 그러면 아씨 이렇게 바로 알아봐. 아무렇지 않은 이렇게 머리 넘기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어? 귀엽게 갔네? 걔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는 그 느낌이 있잖아. 있었어! 분명 느낌이 있어. 난 안 돌아봤지만 걔는 안 돌아보기 잘했어. 너가 이겼어. 그래, 당신 이러면서 갔지. 귀여워.